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축제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장애계의 교류와 더불어 장애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복지TV가 주간 방송사로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부산 세계장애인대회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지TV와 함께한 2023 부산 세계장애인대회가 지난 11일 닷새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7일 시작된 이번 대회는 80개국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에서 열리는 첫 장애복지 분야 국제행사로 코로나19로 단절된 국내외 장애계 교류, 소통 재개를 통해 장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 기간 부산시는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적 장애 친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를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장애인권 친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UN 장애인 권리 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와 UN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장애계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대회 기간 장애인 권리 증진과 인권,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당사자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향해 진일보했다는 평입니다. I'm confident that this conference will stay close to the hearts of 1.3 billion people with disabilities around the world. And serve as a key occasion to reaffirm their rights. 이번 2023 부산 세계장애인 대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인권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계 장애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영원한 우리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지TV와 만난 자리에서 오준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계의 국제적 역할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고 함께 권리와 복지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UN 장애인 권리협약이 지향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번 부산 대회를 계기로 우리 장애가 좀 더 국제적인 역할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띤 논의와 기대 속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다채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비롯해 앞으로 선보이게 될 첨단 기술을 공개하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 편마비라 왼쪽은 운동을 하기 힘들었는데 그리고 웬만한 다른 운동 가도 뭐 서로 1대1로 맞춰주는 게 거의 없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1대1로 해주기도 하시고 또 장애인 특수 쪽에 운동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최첨단 기기들을 제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어서 좀 망설이기도 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직접 제가 시승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모두의 관심이 쏟아진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 무엇보다 복지TV는 주간 방송사로서 전 세계에 생생한 대회 소식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복지TV는 주간 방송사로 참여하며 대회 개회식을 비롯한 라운드 테이블, 병행 세션 등 다양한 행사와 논의 예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그 결과 행사 첫날인 7일 실시간 조회수 2만 4천 회를 돌파하며 전 세계 장애,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악재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장애의 벽을 허무는 논의회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 복지 채널이자 부산세계장애인대회 주간방송사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한 소식들을 신속하게 알리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